네, 안녕하세요. 차량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이제 저희 JS 리무진 차량은 이렇게 그 VVIP 의전형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현재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리클라이너 기능이 앞, 뒤, 그리고 높낮이, 그리고 앞에 이제 언더 서포트 종아리 받침대, 다리 받침대도 이렇게 나오고요. 뒤에 시트도 편하게 이제 쉴 수 있게 뒤쪽으로도 이제 최대한 많이 놓을 수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안마기는 이제 휴대폰 무선 충전기, 이제 USB 포트, 통풍 기능, 보온 기능, 여기서 이제 창문 도어도 조절 가능하시고요. 이제 여기서 냉온 컵홀더, 차가운 거, 뜨거운 거 이렇게 보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서 이렇게 풋레스트라고 이제 발 받침대 이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발 받침대도 이렇게 내려와서 더 편안하게 가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저희 보시면은 이제 모니터가 이제 기아에서 나오는 거는 21.5인치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7인치 대형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천장 조명이나 옆쪽에 이제 무드등, 앰비언트 무드등, 그리고 이렇게 은하수 무드등,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진짜 하나하나 다 뚫어가지고 하나하나 따서 만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 같은 경우도 이제 요트에 들어가는 바닥재를 이용하고 있어서 청소하시기도 편하시고, 기본적으로 또 논슬립이에요. 물 닦고 해도 이제 넘어지시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보시면은 이쪽에 또 이쪽 부분이 이제 러기지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가죽 작업이 들어가서 이쪽부터 트렁크 뒷부분까지 이제 고객님 취향에 맞는 색상으로 이제 원하시는 대로 다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커스텀 다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전동 사이드 스텝이 있는데, 이게 문이 열리고 닫히면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문이 닫히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문이 열리면은 이렇게 LED 조명 켜지면서 이렇게 문이 열리고요. 요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열려 있으면은 자동으로 전멸되니까 배터리 나가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보시면 이제 저희 JS에서 이제 저희 로고가 직접 들어간 이렇게 휠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거 이렇게도 변경 가능하시니까 문의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이제 하단 그릴 같은 경우도 요거랑 동일하게 이렇게 그릴 교체하면서 이렇게 앞에도 에어댐 대드리고요. 이것도 이제 기본 옵션입니다. 옵션 선택하시면 이렇게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차후에 이제 요 모델에서 이제 시트 바뀌는 형태가 나올 건데, 요거는 이제 내용만 보여드릴게요. 카페가 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됐다고 해서 테스트해서 왔거든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이제 새로 나오고 있는 이제 전동 테이블이고요.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버튼 하나로 이렇게 조작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이 들어가고, 이렇게 발판이 들어가고, 이렇게 조절 가능하시고요. 이제 사용하실 때는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전동으로 이렇게 다 이용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요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향후에 이제 새로 바뀔 보급 제품인데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동 패널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동으로 조작이 다 가능하게 이게 시트가 이렇게 바뀝니다. 네, 지금까지 JS 리무진의 김주영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